22년 6월 거는 다 한번 풀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풀었습니까? 자, 장문입니다. 41, 42, 43, 44, 45. 자, 이 녀석은 요즘 이제 장문 문제가 조금, 옛날에는 장문이 그렇게 뭐 문제가 많고 글도 길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이 녀석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장문이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유행이 조금, 유행이랄까, 뭐, 이렇게 조금, 뭐, 우리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뭐, 빈칸 채우기, 뭐, 글의 순서, 뭐, 이렇게 쭉 했을 때, 유형별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유형은 난이도가 또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는 장문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뭐 절대적으로 꼭 수치로서 얼마나 어려워지고 얼마나 쉬워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은 존재한다. 자, 사실 이렇게 장문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이 녀석들을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게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자, 제목을 적절한 거 고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읽고 요약해서 옆에다 써놓으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맥상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게 요게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죠. 요런 문제 유형. 조금 저 앞에도 나왔었고요. 그 유형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장문이라서 긴데,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장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Successful Student Plan Ahead. 예, 뜻을 요약해서 쓰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공적인 학생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뭔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뭔가 미리미리 준비를 세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studying with distractions, is it okay? 그래서, 뭐를 가지고서 뭐 하기, 뭔가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기가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이죠. 됐습니까? distractions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될까? 이거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답을 내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목이라면. 뭐 1번이 제목이라면 뭐 어떤 내용이 있거라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선험적인 어떤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뭐아 내가 전에 이런 글뭐 이런 것과 관련된 뭐 Successful Students Plan Ahead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어떤 우리말로 된 글을 읽어봤는데 그럼 이 내용도 그걸 그때 읽었던 그 글이랑 좀 뭔가 비슷하네. 그럼 1번이 또 답이 될수 있겠죠. 3번 Smart devices as good learning tools. 요약해서 써두면 뭐로서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뭐로서의 뭐 훌륭한 학습 도구로서의 스마트 기기들 뭐 탭이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거를 학습에 아주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제목이 되려 그러면 뭐앱 소개라든지 어플 소개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공부하면 영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거 사용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럼 4번 Parents and Teachers Partners in Education. 뭐 요약해서 적으면 부모님과 교사. 그래서 뭐에서의 뭐 교육에서의 파트너 됐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뭔가 학업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협동을 해야 된다. 서로서로 소통을 잘하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이 글의 내용이라면 이게 답이 될수 있겠고요. 5번 Good habits hard to form, easy to break. 이렇게 해서 쓰면 좋은 습관 뭐 하긴 어떻지만 형성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습관이 뭐 하기는 쉽다 깨지기는 쉽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 들이려 그러면 그 습관을 형성하는데 폼 시키는 데는 hard한데 근데 그 good habits가 break 돼 버리기는 너무너무 쉽더라. 됐습니까? 뭐 이게 제목이 되려 그러면 뭐 good habits를 만들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되거나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게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이런 내용이 글의 내용이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BCDE 중에서 문맥상입니다. 문법상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뭔가 여러분들이 고른 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C다? 그러면 그게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전체 글과 맞아 들어가는 거. 데저러스 학습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유의어, 반의어 학습. 됐습니까? 결국은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같은 건 없으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의 중요도는 항상 높다고 했죠. 전체 글을 첫 문장을 뭐 글 쓰는 사람이 당연히 첫 문장에 가장 공을 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첫 문장 읽어보고 뭐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잘 안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문장의 비중을 여러분이 글을 쓴다라고 생각해도 첫 문장에 뭔가 좀 캐칭하는 잡아끄는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Many high school students study and learn inefficiently because they insist on doing their homework whil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loud music. 몇 가지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됐다면 우리 제목 찾기에서 좁힐 수가 있죠. 답의 범위를. 자, 그래서 자세하게 보겠다는 거. many 하고 그다음에 inefficiently의 in 그다음에 because insist on watching TV, listening to loud musi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many가 들어 있는 건 이건 뭐다? 이게 전체적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얘기하는 게 어떤 usual fact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usual fact. 평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many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럽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들 해요. 이런 내용이라는 걸 many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흔히 학생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는 걸 many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efficiently는 긍정적 단어죠. 뜻이 뭐길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란 뜻이니까. 근데 inefficiently니까 그렇죠? 비효과적으로, 효율 없이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many하고 이걸 연결시키면 많은 학생들이 뭔가 비효율적으로 뭐라 한다. 흔히들 이렇게들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글 쓰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곱다, 곱지 않다? 곱지 않다라는 내용이 전 문장에 들어있다는 거 이런 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뭔가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흔히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했고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because를 통해서 붙여놓은 거죠. 한 문장에다가. 그 다음에 insist on의 뜻은 우기다. 이런 뜻이죠. 고집 피우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atching TV, listening to loud music 이거 전부 다 D로 시작하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전부 다 뭐예요 이거? watching TV나 listening to loud music distractions 이런 게 바로 distractions죠. TV를 보는 거 방해되는 요소죠. 시끄러운 음악 듣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가 글 제목은 조금 범위를 첫 문장에서 어느 정도 41번 문제의 답은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해보면 많은 대다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어찌 공부하고 배우냐면 비효과적으로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학생들이 뭐 하기 때문입니까? 우기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뭐 하는 거? 뭐 하려고 고집 피웁니까? 그들의 숙제를 하려고 insist on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뭐 하는 동안이 나왔네요. 뭐 하는 동안 TV를 보거나 또는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의 숙제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뭐 한다? inefficiently 하게 study and learn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부정적 단어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글 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거다? 또는 일반적인 시선이 어떻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걸 파악해야 되겠죠. 전문장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se same students also typically interrupt their studying with repeated phone calls, trips to the kitchen, video games, and internet surfing 까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눈여본 건 same이고요. also고요. interrupt고요. phone calls, trips to the kitchen, video games, internet surfing입니다.
자, 먼저 phone calls, trips to the kitchen, video games, internet surfing 전부 다 얘들도 앞에 봤던 watching TV나 listening to a loud music 됐습니까? distractions인 거죠. 그래서 계속 distractions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방해가 되는 만한 요소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same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 계속해서 올, 게다가 same하고 also가 지금 거의 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런 짓도 하고요, 이런 짓도 해요, 라는 거. 계속해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잘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ame이와 also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우기는 애들, 이런 식으로 숙제하겠다고 우기는 학생들이 또한, usually죠, usually, generally, 됐습니까? 이제 usually만 맨날 중학교 때 보다가 generally나 typically도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뜻이 뭐길래? 전형적으로 란 뜻이니까 일반적으로 란 뜻하고 통하는 겁니다. 빈도 무사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뭐 한다? 또한 interrupt. 자, interrupt their studying 하면 이게 긍정적인 행위야, 부정적인 행위야? 부정적 행위죠. 그들의 학업을 방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A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interrupt 하면은, interrupt는 물론 동사지만, 뭐 때문에 interrupt를 받을 수 있는 거야? distractions들이 interrupt 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로서 interrupt라는 녀석이 명사로서 distractions하고 통하기 때문에 A는 문맥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들의 학습을 방해한다. 뭐를 가지고서 뭐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전화 통화. 그다음에 이제 트립의 뜻이 동사로서도 하나 알아두세요. 트립의 뜻은 동사로서 뭐 하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서 쓰였죠. 폰 콜스하고 같은 격이니까. 트립의 뜻이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뜻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걸 단어 뜻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어디로의 뭐 부엌으로 가는 여행 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우리 학원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맨날 선생님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뭐 목이 안 마른 것 같은데도 계속 물 마시고 오겠대.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 학원에서 시험 대비까지 할 때 그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애들 자습시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 마시러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행위를 trips to the kitchen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목 마른 것 같은데? 부엌에 가서 물 마시고 와. 배가 약간 고픈 것 같은데? 또 잠깐 앉아있다 또 부엌에 가서 뭐 먹고 와 이런 거. 됐습니까? 비디오 게임, 인터넷 서핑 전부 다 distractions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문장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어떤 학생들이 inefficiently 하게 study and learn 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뭐 음악 듣고 뭐 TV 보고 뭐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계속 얘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 Ironically, students with the greatest need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are often the ones who surround themselves with the most distractions. 까지가 다음 문장이네요. 이번에 주목한 건 ironically, with, need to concentrate, are, themselves, most distractions.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각각 이유가 있죠. 자, 일단 ironically의 뜻은 어? 모순적으로 됐습니까? 자, 모순적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쓰는지 여러분 이제 잘 이제 국어적인 능력이 중요해진다 했죠. 모순적으로 어떨 때 쓰느냐? 뭐 예를 들어 ironically 앞에 뭐 아무 말이나 지내보고 ironically 뒤에 아무 말이나 지어내 보면 뭐 어떤 게 가능할까? 모순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야 당연히 이래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됐습니까? 뭔가 문제가 앞에 어떤 문제점을 얘기했어. 그럼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쓰지 않는 어떤 내용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사인 뭘 쓰겠다? ironically를 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ironically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with은 뭐 이거 시작한다는 이유로 한 거죠. 됐습니까? 끝은 어디서 납니까? studying에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are가 설명이 되는 거죠. students a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ey ar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mselves는 뭐 가끔씩 이 자리에 them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them이 될 리가 없습니다. themselves가 될 수밖에 없죠.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다른 질문으로서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거죠? 그렇죠. 제기적이죠. surround의 목적어로 쓰이는 거죠. surround 뜻이 뭐예요? 포위하다. 둘러싸다. 포위하다. 포위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둘러싸는 거야. 어? 뭘?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여기 사용된 건 surround A with B겠죠. A를 B를 가지고 둘러싸두다. A를 B로 둘러싸두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most directions는 앞에 나왔던 뭐 listening to loud music, watching TV, phone calls 이런 것들을 most directions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뭐를 가지고 있는 이겠네요. The greatest need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공부할 때 가장 큰 뭐 집중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니까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해야만 하는 이런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ith 대신에 뭐 다른 좀 더 쉬운 약간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고요. 뭐 좀 쉽게 하면 student who need to concentrate 라든지 who need to greatly concentrate 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공부할 때 가장 큰 집중하는 것이 필요로 여기에 need는 근데 need의 품사가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뭘 보고 내가 이 얘기하냐? with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with 뒤에 명사로 쓴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 거죠. 뭐의 필요? 집중의 필요. 집중하기 위한 필요. 뭐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to는 to가 전치사의 to가 아니고 to 부정사의 to니까 이제 concentrate의 형태는 ing 붙이고 이런 건 안 됩니다. need to도 뭐 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자주 개들이다. 됐습니까? 자주 그런 사람들이래요. 자주 그런 사람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랍니까? 둘러싸는 사람들이랍니다. 누구를 둘러싼답니까? 자신을. 뭐를 가지고서 가장 많은 이러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다. 집중해야 할 애들인데 집중 안 하고 계속 뭐 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러고 있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그 에듀케이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티처 입장에서는 또 페런츠 입장에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행동을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야, 니 뭐, 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망쳤다 그랬는데 전번에 공부하는 거 보니까 뭐 공부 안 하고 뭐 게임하고 앉아있고 뭐, 응? 어? 맨날 친구랑 카톡 뭐 공부한다고 들어 앉아있는데 계속 카톡 소리 나고 뭐 이러고 있던데 그러니까 망했어. 어? 시험 망쳤다. 아, 그러더니 바로 막 1학기 중간고사 치고 나도 인생 뭐 있나 정시지 막 이러면서. 어? 부모님 답답하겠죠. 그렇죠. 다음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고 했단 말이야. 계속 또 다음번 시험에도 또 카톡 거리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러다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한 심정이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됩니다. 이제 B가 나오네. 아따 작물은 작물이다. 그치? Okay, these teenagers argue that they can study better with the TV or radio playing. 뭐 좀 계속 갑시다. 아, 계속 가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저 argue는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argue는 여기 바로 위에서 봤던 단어 중에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내용상 insist죠. 그렇습니까? insist랑 지금 뜻이 통하는 단어. insist 계속 쓰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 영어 글 쓰는 놈들은 유의어로 자꾸 바꾸기 때문에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단어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용상 insist의 뜻으로서 가지고 왔죠. 그러면 뭐 these teenagers는 계속해서 아까 나왔던 the same 하고 똑같은 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10대들이 뭐 한다? 주장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뭐 말다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주장한다. 뭐 겁 만드는 되시겠죠. They can study better. 그들이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뭐가 있을 때 TV 또는 라디오. 자, playing.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죠. 자, 근데 얘를 이제 뭐가 와도 상관은 없냐? 문법적으로 뭐가 와도 상관없다? 플레이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플레이드가 와도 맞고 플레잉이 와도 맞아. 왜 그럴까? 자, 문법적으로 플레잉 보고 문법적 명칭을 불러주면 뭐라 그러면 됩니까? 이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그렇죠? TV는 TV인데 어떤 플레잉 되고 있는 중인 TV. 라디오는 라디오인데 어떤 플레잉 되고 있는 중인 라디오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왜 플레잉도 맞고 플레이드도 맞냐요? 자, the TV is played 또는 the TV is turned on. The radio is played. The radio is turned on. 이런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뭐도 가능하냐? The TV is playing. The radio is playing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굳이 PP형으로 안 해도 되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가능하고 현재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 자리입니다. 문법성을 묻는 건데 애들이 이제 문제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뭐를 구분 못하는 애들이 B를 고르게 만들려고 이거를 밑줄 꺼놨는 것 같냐 하면요, 지금 문법적으로 틀린 걸 고르라면 얘를 착각하고 고르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뭐까지는 캐치했는데 이거 분사다 까지는 캐치했어. 근데 분사가 지금 TV랑 라디오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능동의 관계가 아니고 수동의 관계가 돼야 돼서 이거 플레잉이 아니고 플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플레잉이지 하면서 B를 고르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체인지 같은 거 있죠. 체인지가 뭐뭐를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는 거 아시죠? 플레이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플레잉도 맞고 문법적으로 플레이드도 맞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이상 없고 내용적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게 뭐야? 이거 뭐 with the TV or radio playing을 with the distraction으로 바꿔도 내용상 상관 없겠죠. 됐습니까? 아, 이런 게 있어야지 공부가 더 잘 돼라고 argue. 됐습니까? insist의 느낌 하는 insist 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그다음 C가 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답을 못 찾는 거야.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42번이었나요? 이거? 그렇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C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이제 막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야, 이제 그러면 안 돼. 니들 자꾸 그런 식으로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이 뒷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이 시가 들어있는 문장 뒷부분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C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어퍼즈가 아무 문제가, 어퍼즈의 뜻이 뭡니까? 반대하다죠. 난 반대. disagree with의 뜻이죠. disagree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disagree with의 뜻이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거 해석하면 어떠한 professionals, 어떠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뭐한다? 반대한다. 그 다음에 their position에서 their는 그 10대들의, 그리고 positio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opinion이나 또는 뭐 주장 이런 거. 됐습니까? argumen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position이란 단어를 쓴 것도 여러분들이 position의 단어적인 뜻을 내가 좀 뭐 어휘 좀 안답시고 position의 뜻이 뭐든가요? 위치죠. 위치. 근데 위치란 뜻에서 이게 위치라는 뜻이 딱 나는 이러한 위치를 갖고 있어. 나는 뭐
뭐저 사람들의 의견을 동의하는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난 내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opinion의 뜻인 거야 이거. 포지션이 단어의 뜻은 위치인데 이 글에서의 포지션의 뜻은 입장, 주장 이 뜻으로 쓰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이 단어의 뜻이 위치니까 이게 이렇게 위치 내가 그런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뜻을 마치 수채화 물감에 번지듯이 위치니까 입장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구나. 주장이란 뜻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몇 전문가 이제 전문가 등장하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의 신빙성을 높일 때 쓰는 건데 몇몇 전문가 실제적으로 반대한다. 10대들의 이러한 주장을 이들 그러면 안 돼. 디스트랙션스 없애고 공부해야 돼. 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뒤에 봅시다. 자, 이 데이에 밑줄친 이유는 이 데이가 10대들인지 프로페셔널즈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프로페셔널즈인 거죠. 됐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educational professionals겠죠. 교육 전문가들겠죠. educational 전문가들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겠다. 뭐 teacher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또 주장하네요. 됐습니까? argue 하네요. 뭐라고 주장하는지 보자. That many teenagers can actually study productively under less than ideal conditions because they've been exposed repeatedly to background noise since childhood. 여기 읽는 순간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문장 여기에는 지금 A, B, C, D, E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고칠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 거야.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문가들이 뭐 주장한다. 많은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자 이거 productively 반대말이 뭐야? unproductively도 있겠지만 위에서 만나본 단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productively의 같은 말은 뭡니까? efficiently죠. 반대말은 inefficiently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efficiently를 써놨으면 난이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efficiently를 안 써놓고 productively로 바꿔놔서 비슷한 단어 유의 어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많아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라 했으니까 생산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됐습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어떤 상황 하에서 이러고 있네요. 어떤 상황에서 덜 이상적인 상황에서 under less ideal conditions에서 됐습니까? 덜 이상적인 그리고 이 표현을 쓴 것도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 덜 이상적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읽은 걸로 봤을 때 뭐가 있는 상황이란 거야? 뭐가 있는 컨디션이란 말이야? distractions가 있는 컨디션을 less idle conditions라고 해놓은 거야 지금. 됐습니까? 단어의 뜻은 덜 이상적인 상황에서입니다. under less idle conditions의 뜻은 근데 이게 뜻이 뭔가 시끄러운 음악이 틀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productively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 데이를 잡아오는 거 teenagers가 아니라는 거 professionals야 라고 주장한다. 됐습니까? 왜냐? 이번엔 10대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문법적인 거죠. 이 부분 have been exposed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 수동태죠. expose의 뜻은 그렇죠. 드러내다죠. 그렇죠. 근데 10대들이 노출당한 거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는 건데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 쓰려니까 have pp 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10대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대어져 왔기 때문에 노출되어져 왔기 때문에 어찌 반복적으로 누구에게 background noise 됐습니까? 여기에 background noise라고 또 바꿔놨어 이번엔. background nois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distractions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distractions에게 repeatedly하게 They have been exposed 되어 왔기 때문에 10대들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들의 뭐 여기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붙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중학생이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아주 어린 시기부터
됐습니까? Early childhood 시기부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이거 대신에 뭐가 와야 되겠다? Agree with their position이 와야 되겠죠. Oppose가 아니고 됐습니까? Agree with이라든지 또는 뭐 accordant with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pose 당하면서 반대하다의 반대하다의 반대말은 찬성하다, 동의하다. accept를 써도 되겠죠. accept 같은 것도 여기 가능하겠고요. oppose에 어쨌든 반대되는 뜻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의견, 그들의 입장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찬성한다 이런 단어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 계속해서 These educators, 이게 이제 educators가 또 바꿔놨어. 뭐를 이번에 educators로 바꿔놨어? professionals 대신에 이번엔 educators로 또 바꿔놓은 거죠. 같은 거 좀 쓰지. 됐습니까? These professional educators argue. 그래도 argue는 계속 같은 거 나오네. 됐습니까? That children have become used to the sound of the TV, video games and loud music. 그래서 이러한 교육자들, 전문가들이 뭐 주장한다. 아이들이 뭐 해왔다? K. Be used to 뒤에 동사가 왔어요? 명사가 왔어요? 명사가 왔죠. 그럼 얘 무슨 뜻이다? 어떤 것에게 이게 것이 왔잖아. 것. 그러면 to가 붙으면 것에게 뭐한? 익숙해지니죠 이놈 시기들아. 디는 전통적으로 밑줄 많이 긋고 많이 물어보는 그 녀석이죠. used to. 익숙해진입니다, 이거. familiar with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뭐 별로 할 건 없네. 그래서 이 전문 교육자들이 주장한다. 아이들이 뭐해 왔다. 익숙해져 왔다라고 주장한답니다. 뭐에게? TV 소리, 비디오 게임,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 이거 뭐 쓸데없이 그렇게 기겠습니까? Used to the distractions. 됐습니까? 그러한 방해가 되는 요소에 뭐해 왔다라고 주장한다. 익숙해져 왔다라고. Be used to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계속해서 보면 올소가 붙었죠? 됐습니까? 뭐 올소도 뭐 주목할 만하지만 뭐 크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They also argue that insisting students turn off the TV or radio when doing homework will not necessarily improve their academic performance.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데이는 뭘 잡아왔다? educators와 그 다음에 professional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sisting 주목한 이유는 insisting에 주목한 이유는 뭐랑 연결되냐? will not necessarily improve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 동명사 주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urn에 주목한 이유는 동사의 형태겠지. 왜 turn이 돼야 되냐 이 말이죠. 왜 turn이 돼야 되죠? 자, 이거 뭐냐, 이거 반갑다고 인사 안 할 거야? 최근에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 이 친구 최근에 만난 친구 아니에요? 여기 뭔 일 일어난 그거죠. 그렇잖아. 으이? 뭔데? 여기 뭔 일 일어났는데? 뭐가? 생략이니까 이 표시 했겠지. 뭐가 생략됐길래? should 아니야? should? 어? 만약에 이 자리에 스튜던츠가 아니고 he가 있다 치자. insisting 여기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가 될까, 댐이 될까? 데이가 돼야 되겠지. 그쵸? 데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뭔 일이 일어났단 얘기지. 여기지. 나 여기 뭔 일이 일어났단 얘기지. 대시란 말이지, 대. 대시 왜 사라졌지? 그래, 목적어. 접속사,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니까. 이거 어디서 봤잖아. 아주 최근에 만난 친구 아니야? 어? 여기에 만약에 he가 있다 치자. 그러면 턴의 형태는 뭐가 돼야 돼? insisting he turn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문법이잖아. 왜? 아, 이놈 새끼들 봐라. suggest, insist, propose. 니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가 계속 니들 he, go 쓰고 앉아 있으면 이 세상에 he, go가 어딨어? 니들 중3, 2학기 되면은 내가 he, go 되는 거 보여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he, go가 어딨어? 이놈 자식이 했던 그 문법. 에? 뭐였지? 이러고 있다. 와, 이놈 시키는 진짜. 아, 또 가야 돼. 아이고. 이거. 이 문법이잖아. 에이? 기억나요? 그는 insisted that She go there. 이거. 그는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한다고. should가 생략됐다. 왜 생략됐다? should. 소리가 흰 말이 없네. 그래서 쉽게 증발해버린다 했죠. 그래서 he insisted she go there가 된다니까. 하나, 막 이상해. insisted 분명히 과거인데, 어? 그 뒤에 she가 다시 등장했는데, 갑자기 go래. she going 거 신기해 죽겠어. She be 막 이러고 있습니다. He insisted she be there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했잖아. 그 문법이라고. 그래서 턴이 그 턴의 형태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작물인데도 더럽게 어렵게 해놨네 이거. 맛좀 봐라. 매운맛 작물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막그 변형 문제로 할게 되게 많아 지금. 변형 문제로 만들게. 됐습니까? 난 포기 이러지 마시고요. 맞춰야죠. 됐습니까? 자, 그 했고 그 여기 연결된다는 얘기 했고 그다음에 뭐 not improve 주목해 놨고요. 그다음에 academic performance 주목해 놨습니다. academic performance가 improve 돼야 좋은 거죠. 그렇죠? 아카데믹 퍼포먼스가 임프루브 돼야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또한 주장한다. 됐습니까? 데디아를 완벽한 문장을 주장한대요. 뭐라 그러냐? 는 것은 주장하는 것이 꼭 향상시키는 건 아니래요. 인시스팅 하는 게. 됐습니까? 야, 너꼭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이 꼭뭐 해주진 않는다. 꼭 필연적으로 향상시켜주진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주장하는데 누구에게? 누가 뭐 해야만 한다고? 학생들이 TV나 라디오를 꺼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 됐습니까? They should turn off the TV or radio. 뭐할 때? 맨 뒤에 숙제할 때. 야, 니들 숙제할 때. 니들 당연히 TV 끄고 라디오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향상시켜주진 않을 것이다. 무엇을?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취도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장이 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있잖아. 그렇죠? 익숙해졌기 때문에 상관없대요. 됐습니까? 켜 있어도. 그러고 나서 끈다고 해서 끄라고 막 주장. 야! TV 꺼! 시켜! 공부하는데 뭐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애들 성적이 좋아지는 건
꼭 좋아지는 건 아니다. necessarily 하게 improve 되는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인과관계가 증명이 됐단 얘기야. cause and effect가 증명, proof도 됐단 얘기야. proof도 안 됐단 얘기야. 응? 안 됐단 얘기죠. 필연적으로 향상시키는 거 아니래잖아. 됐습니까? cause and effect가 뭐라고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so 앞에 뭐 있고 cause 있고 so 뒤에 뭐 있다? effect, result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증명되지 않았다고요. 이런 게 distraction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turn off the TV 이거 뭐야? removing distractions 하는 거지. 이런 행위가 getting rid of, get rid of distractions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칠 때 get rid of 만나 봤죠? 알겠습니다. 단어 됐습니까? 자, this opinion, this argument, this position 됐습니까? this position is certainly not generally shared, however. 자, however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 왜 했냐? 이러한 입장이 말로 풀면 우리 말로 풀면 뭐예요? 그렇죠. 숙제하는 동안 distractions를 없애는 것이 학업 성취도와 관련 있다, 관련 없다? 관련 없다. 지금까지 그 얘기였잖아. 관련 없다고. 됐습니까? 관련 없다라는 입장. 됐습니까? 이게 시끄러운 게 있건 없건 아카데믹 퍼포먼스하고의 커넥션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은 됐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일반적으로 공유되어지진 않는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그렇군요 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데 풀어서 얘기해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네가 이제 엄마인데 네가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됐는데 네 애가 막 그러고 있어. 어?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네가 방금 전에 위에 글을 쭉 읽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할 거란 얘기인 거야? 안 말린다. 말린다는 얘기인 거지. 꺼라! 라고 한단 말이야. 이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그 뭐라면 그런 말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있건 없건 해도 공부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라는 말을 들어도 여전히 TV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 미쳤나 이게 이러면서 끄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석해보면 이러한 입장이 분명히 일반적으로 그러나 공유되어지진 않는다.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아무 상관 없어요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이 미쳤나 빨리 안 꺼?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however. 여러분들 이제 however가 여기 있는 거 만나겠지만 however 말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도 만나볼 예정이냐 하면 여기에 이 녀석이 들어있는 것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뭐지? 뭔지 모른다. Doll. Doll. 여러분들 알고 있는 doll의 뜻은 접속사로서의 doll죠. 그쵸? 근데 얘는 부사로서 doll고요. 부사로서의 doll은 쉼표하고 문장 끝에 가고요. 뜻이 뭐다? 그러나 라는 뜻이다. This position is certainly not generally shared though.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확실히 일반적으로 공유되어지진 않는 얘기는 자 이렇대. 자 카톡에 부모들끼리 막 공유한단 말이야. 이렇다니까 이제부터 애들 TV 보고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한다 안 한다. 쉐어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쉐어링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포지션이다. 됐습니까? 주장이다. You know what I'm sayi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ny teachers and learning experts. 이번에 또 이렇게 해놨어. 아 이거 또 뭐 잡아봤어 이거.
professionals, educators 됐습니까? 를 또 이렇게 표현해놨어. Many professionals are convinced by their own experiences that students who study in a noisy environment often learn inefficiently 또는 inefficiently 다시 나왔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are는 아 여기는 are be convinced by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Be convinced by는 뭐뭐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다. 근데 이걸 조금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하면 뭐뭐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지. 야, 여기 문장에 그러면 단어 뜻 그대로 하면 뭐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뭐 되어져 있다? 그렇죠. 확신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확신하고 있다. 됐습니까? 뭐뭐에 의해서 확신하다라는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능동적 의미인데 영어 표현은 지금 뭐로 돼 있다? 수동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 be convinced by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많은 이 선생님들과 뭐 학습 전문가들이 확신하고 있다. 수동태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수동태지만. 뭐에 의해서 확신하고 있다? 그들 자신이 그동안 겪은 경험에 의해서. 됐습니까? 뭐 데디아를 확신하고 있답니다. 됐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in a destructive environment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destructive를 noisy로 또 바꿔놨어. 방해가 되는 이라는 형용사 형태는 destructive입니다. 됐습니까? 명사형 distraction, 동사형은 distract겠지 뭐. 됐습니까?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주 어찌 공부한다? 어찌 학습한다? 비효율적으로 unproductively하게, inefficiently하게 공부한다라고 뭐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할 때 distractions를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둘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다? controversy 한 상황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controversy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controversy 논란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을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controversy. 좀 이따 만나볼 거고요. 됐습니까? 내가 혹시 읽고 그냥 가면 논란이 되느니 뭐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 글이 되면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라는 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라는 글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뭐 문제는 뭐 답은 뻔하죠. 됐습니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찾아봤고요. 단어 좀 살펴볼 것들이 있겠네요. 자, inefficiently는 일단 unproductively 하고 꼭 연결시켜 두시고요. efficient, efficiently, efficiency 같은 명사형도 있는데 뭐 efficient만 알고 있으면 명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방 알 테니까. 그 다음에 insist 얘기했고 그 다음에 typically도 얘기했고 interrupt 뭐하다? 됐습니까? 같은 말 중에 뭐가 있더라? D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지. 디스 동사니까 disrupt. 됐습니까? 여기 있네요. 글씨가 D-I-S 보입니까? 잘 안 보이겠네. disrupt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nterfere도 만나게 될 겁니다. interfere 고1이면 알아둬야 될 수준들의 단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거 리피팅 하면 안 돼. 리피티드 입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Ironically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서라운드가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만나보게 될 거예요. 뭐 전에 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두 번 소개한 적 있어. 서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오케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문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문법적 해석은 금호산이다. 그렇습니까? 구미를 둘러싸고 있는 산은 금호산이다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겠다? 그렇죠. 서라운드의 뜻이 뭐니까? 둘러싸다니까. 마운튼이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야. 서라운드 당한 녀석은 여기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시험 문제, 서라운드 가지고 종종 출제됩니다. 문법 제목은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현재 분사 써야 되냐,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의 과거 분사 써야 되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mselves 설명드렸고, distractions, 뭐 argument, 그 다음에 oppose 우리가 보기로 했죠? 자, 일단 반대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유효로 바로 가자. 그래서 be against 이것도 있습니다. 반대하다. 됐습니까? be against 이거 알아두시고요. be against. I am against you. against는 참고로 품사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그냥 명사가 바로 오면 됩니다. I oppose you. I am against you. 난 너에게 반대야. 그 다음에 반대말은 suppo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말로 얘가 안 나오네. object to도 있습니다. 같은 말로. object to. object to. 자, object는 주의해야 될 단어라면서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어. 됐습니까? object to. 일단 object 자체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동사로서 반대하다는 뜻이 있는데,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해서 뭐뭐에게 반대하다 하고 싶으면 object to 해야 되는데, I object to go there야, I object to going there야. going there 해야 된다고요. 전치사의 to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gue productively, efficiently.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처음 만나보면 당황할 만 하죠. 됐습니까? 덜 이상적인 아이디어. 이거 아이디어로 보이진 않았겠지. 덜 이상적인, 그러니까 최적화되지 않은, 최상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반대말은 뭐 more than ideal 이겠죠. 그 다음에 expose도 이제 많이 만날 겁니다. expose 뭐하다? 노출시키다. 반대말은 hide, cover 이런 것들. 같은 말은 discover하고 좀 다르다. 유즈 투 또 나왔습니다. 유즈 투 뒤에 명사가 왔고, 이거 비 하고 똑같은 역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 유즈 투. 비 유즈 투 다시 한번 더, 뭐뭐에게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로써
얘가 좀 가리네. 잠깐만요.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너? 비 어커스텀드 투도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뭐뭐에게 익숙해지다. 비 어커스텀드 투. A 스펠링 조금 어렵긴 한데 ACCUSTOMED. 비 어커스텀드 투. 그다음에 하나 더. 비 familiar with. 전부 다 뭐뭐에게 익숙해지다. 비 used to. 비 어커스텀드 투. 비 familiar with. 뭐뭐에게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가족들 익숙하죠 나한테? Family.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런 표현들도 여러분들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돼. 꼭 임프루브 시켜주는 건 아니야 라는 표현이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거냐면 부분 부정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야. 이것도 반드시 임프루브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임프루브 시켜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상관관계가 완벽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포지션의 단어적인 뜻은 위치지만 여기서 입장이나 주장. 됐습니까? 견해. 지금 두 가지 견해가, 두 가지 포지션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디스트랙션 없애야 된다? 아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typically, generally 또 보이고, 이제 however가 though로 보이기도 한다 했고, be convinced by. 확신, 뭐뭐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다. 수동태적 표현인데 조심해야 된다 했고, 뭐, 그런 것들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갈 뻔 했네. 참. 뭐야, 너는? 이거 아닌데? 아, 이건 또 이래. 아, 알았어. 이게 이 과정이 좀 어렵구나. 오케이, 그래서 controversy라는 단어였습니다. controversy. 일단 명사형으로 알아두시면 형용사형 controversial 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왜 이제 이 controversy 같은 어휘를 이제 여러분들 왜 알아둬야 되냐, 윗글의 제목으로서 알맞은 것은 할 때 뭐라고 해놓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 뭐 the controversy on 뭐 어떠어떠한 것 이런 식으로 뭐뭐에 대한 논란 이런 게 제목이 돼야 될 테니까 controversy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장문이 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자, 43-45는 쉽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일단 당연히 이제 마지막 장문에는 지칭 찾기가 나올 거고요. 가리키는 대상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글의 순서,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가 있네요. 됐습니까? 읽어두면 도움이 되는. 그래서 도로시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려고 감자 두 개를 깎았는지, 친절한 말을 더 많이 쓰겠다고 다짐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붙은 기름에 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는 거 기억했는지, 뚜껑으로 냄비를 덮어 불을 끄다가 손을 대었는지. 손 대면 뭐 상처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뚜껑이 영어로 뭐더라? 아버지 말을 듣고 화를 냈는지. 됐습니까?
다음 지칭찾기와 글의 순서입니다. 먼저 A가 첫 글. Dorothy was home alone. She was busy. 비비지 윗이 보이네요. With a school project and suddenly she wanted to eat French fries. 앞에 뭐 밑에서 1, 2, 3, 4, 5, 1과 좀 본 거 중에 뭐가 나오네요. She peeled two potatoes.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얘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있고 이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병렬 구조에서 과거에 그녀가 세 가지 행동한 걸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해놨죠. She peeled two potatoes, sliced them up and put a potato with cooking oil on the stove. Then the telephone rang. It was her best friend Samantha. While chatting away on the phone, Dorothy noticed the strange light shining from the kitchen and then she remembered about the pot of oil on the stove 하고 느낌표가 딱 있네요. 됐습니까? 집에 혼자 있었죠. 도로시는 그녀는 뭐 하느라 바빴다? 학교 숙제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감자튀김 먹고 싶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peel 뭐 하다? 껍질을 벗기다죠. 감자 두 개 껍질을 벗겼고 그것들을 잘게 썰었고 그리고 냄비 속에 넣습니다. 뭐가 들어있는 냄비 속에 넣냐? 쿠킹 오일 됐습니까? 그다음 어디다가 그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여보세요? 어 빨리 얘기해. 알았어.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요리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 순간 at that time이죠. Then the telephone rang 전화기 올렸습니다. The phone was 가장 친한 친구 사만다였고요. 그 다음에 뭐 분사구문의 친절 버전이 보이고 있죠. While they chatted away 할 걸 했습니다. 뭐 away 뭐 너무 이게 뭐지 away가 왜 있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이런 느낌으로써 away를 넣었어요. 전화로 수다를 떠는 동안 자 여기에 이거 뭐예요 이거 요 녀석들 그래서 shine의 형태는 shining 말고 다른 거 되는 거 있습니까? to shine, shined, shine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shine이 가능하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그렇죠, 5-3의 C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지 말고 이제 5-뭐 이러지 말고요. 지각 동사. 됐습니까?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의 동사의 형태가 현재 분사 또는 동사의 원형 부정사로 해야 된다는 거. 노티스도 지각동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도로시가 눈치챘다. 알아차렸다. 이상한 불빛은 불빛인데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인 것도 조심하라 했죠. 뭐하고 있는 부엌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이상한 불빛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런 다음 그녀는 기억해냈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뭐가 들어있는 냄비를 오일이 들어있는 냄비를 여기 이제 오일이 있기 때문에 오일에 의한 파이어는 일반적인 파이어하고 다르게 put out 해야 되죠. put out 뭐 하다 put out 불을 끄다죠. 선생님 불 끄다 turn off 아닙니까 하시면 이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불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emergency situation이죠. 응급 상황이고 뭐 jeopardize한 상태죠. 위기 됐습니까? 뭔가 dangerous한 일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읽다가 아니다 싶으면 갈 수도 있는데요. 이건 글의 난이도가 그렇게 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무슨 내가 뭐 학교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읽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음 거 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그대로 쭉 읽으면서 순서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표시한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어떤 의미를 좀 더 파악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while later, after the wound had been treated. The family sat around the kitchen table and talked. I learned a big lesson today, Dorothy said. Her parents expected her to say something about the fire, but she talked about something different.
I have decided to use kind words more just like you. Her parents were very grateful because Dorothy had quite a temper. 됐습니까? 오케이. 도로시 성격이 약간 지인이 같은가요? 어? 아닌가? 지우 같은가? 아니면은 저기 누나 같은 건가? 과거 시제 너희 누나 같았던 건가? 아닌가? 아니면 승빈이 같은 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이거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 때문에 A 다음에 B가 이어질 리가 없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일단 운드의 뜻이 상처죠. 근데 A 부분에 뭔가 상처가 생겼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게다가 while later의 뜻이 뭐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After a whil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while이 참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시간, period 이런 뜻으로도 있어. period 시간이란 뜻이 있다 했죠. 어떤 while이 명사로서는 time의 뜻이다. 근데 이제 time의 뜻일 땐 셀 수 없지만 이 while이 가지고 있는 time의 뜻은 셀 수 있는 명사야.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한 다음에 여기에 삽입구를 넣어놨죠. 삽입구 됐습니까? 동격이죠. 동격. 요거하고 요거하고 동격입니다. 잠깐의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이라고 한번 좀 뭐 동격이 어떤처럼 행동하니까요. 뭐가 뭐한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상처가 그렇죠. 치료가 된 이후에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상처가 생겼는 모양이네요. 불 끄다가 됐습니까? 근데 그게 치료된 이후에 가족들이 뭐 부엌 탁자에 식탁에 모여앉아 대화를 나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도로시 세드가 있으니까 도로시가 이런 얘기합니다. 도로시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얻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도로시 여기다 D라고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또 다시 못 찾았다 해갖고 또 다시 하나씩 다시 몰래 아니라 했죠. 됐습니까? 도로시가 뭐 하기를 화재에 대한 뭔가를 얘기하기를 기대했어. 그러나 버신 있는 거 보니까 도로시는 화재에 대한 얘기는 안 한 모양이죠. 됐습니까? But 도로시 talked about something different. 뭔가 뭐 이거 뭐 어순주의하라는 거 뭐 중1 때 중학교 때 묻고 뭔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시가 얘기합니다. 내가 뭐 하기로 했다? 그렇죠. 아주 친절한 말 더 많이 쓰기로 여러분들 여기에 유는 parents죠. 엄마 아빠처럼 됐습니까? 또는 뭐 아빠처럼 뭐 엄마처럼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부모님들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엄마 아빠 또는 엄마나 아빠처럼 이렇게 더 친절한 말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grateful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은 thankful이죠. thankful. 그래서 자 기대했던 말이 안 나왔지만 하지만 도로시가 한 말은 매우 좋은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죠. 매우 감사했다. 왜냐하면 도로시가 뭐 했었기 때문에 꽤 성깔이 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pretty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had 오케이. 이 부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냄새상 됐습니까? 어떤 뭐 아주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어쨌든 이런 얘기 뭐 감사하고 있고 뭐 운드가 had been treated 했으니까 잘 처리된 것 같네. 중간 단계에서 됐습니까? 뭐 상처는 좀 입었지만 그리고 교훈을 얻었으니까 도로시에게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쵸? 어떻게 하기로 했다? 예쁜 말 쓸게요 하기로 했다 됐습니까? 자 그럼 C 보겠습니다. 자 바로 drop the phone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A 다음은 당연히 C죠. 됐습니까? A 마지막 부분에 뭐 했습니까? 전화하고 있는 도중에 뭐 부엌에서 shining 하고 있는 뭐 strange light를 noticed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는 remembered the pot of oil. 됐습니까? 전화기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rushed to the kitchen.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The oil was on fire. 기름에 불이 붙었네요. 됐습니까? Chill, take a deep breath. Chill의 뜻은 뭘까요? Chill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calm down이죠. 진정해. 됐습니까? 침착해.
Don't be panic 이 말이죠. Chill. Don't be panic. Take a deep breath. 심호흡하자. She said to herself.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아 진정하자. 심호흡해. 그냥 계속 쌍따옴편 이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 쌍따옴편 아니네요. What did they teach us not to do in a situation like this? 그래서 a situation like this에서는 이 해석은 이와 같은 상황이고 이와 같은 상황은 뭐에 불붙은 상황? 기름에 불붙은 상황에서 여기에 they는 뭐 얘가 도로시가 학생일 테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뭐 어떤 뭐 그 안전 교육을 위해 찾아온 뭐 firefighters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교육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소방 특별 뭐 안전 교육 받으면서 소방관들 와서 교육했겠죠. 그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소방관들이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가르쳤었더라. What did they teach us not to do in a situation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지? 해놓고 계속 얘기합니다. Don't try to put it out by throwing water on it. Put out 뭐하다? 불 끄다. 그래서 불 끄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뭐함으로써 그 불 위에 물을 끼얹음으로써 됐습니까? 불, 아, 물로 불 끄지 말라 그랬지. 막 기름이 튀겠죠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의 밀도가 물보다 낮으니까 물이 밑으로 가려고 할 거고 물은 기름은 그 위로 갈 거라니까 밖으로 팍 튀어나오겠죠. 됐습니까? Okay. Because it will cause an explosion. 그것이 뭐 할 것이기 때문에 폭발을 유발시킬 것이기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throwing water on it 대신 왔죠. Because throwing water on it will cause an explosion. 자, becaus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an explosion을 주어로 하고 싶다면 똑같은 표현하고 싶은데 because an explos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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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겠다? Because an explosion will happen will be caused by throwing water on it.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방금 이 짓은 왜 했냐? cause는 삼형식 동사로서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고요. 그 다음에 be caused의 뜻을 가진 happen은 자동사로서 무슨 무슨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이고요. 됐습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The event happening yesterday was 굿이야. The event happened yesterday was 굿이야. happening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제 일어났던 사건은 좋은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벤트가 해픈을 하는 거야? 해픈을 당한 거야? 해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프닝인 거죠. 능동의 관계죠. 됐습니까? 어떻게 30년 전에 내가 만났던 시험 문제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 맨날 이런 시험 문제야. 고등학교 시험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시 remembered죠. D라고 써놓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로시 picked up the pot lid. 그래서 뭐 앞에 이런 거 물 끼얹지 말라 그랬지 폭발 일으킨다 했잖아 사실을 기억해냈고 그래서 뭐를 집어들었다? 냄비에 뚜껑을 집어들었고 and she covered the pot with the lid. 뚜껑으로 덮었다. 왜? In order to put out the flames. 불꽃을 끄기 위해서. 뭐 flame 하면 불꽃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불꽃을 진화하기 위해서. In the process의 뜻은? 그렇죠. 그래서 in the process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while she doing that 이 말이죠. While doing that 해야 되겠네요. While 분사구문 처리하면 while doing so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거를 in the process로도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Dorothy burned her hands. Burned her hands 했으니까 뭐가 생겼겠어? Wound가 생겼겠죠. 손을 대었다. Dorothy felt dizzy. Dizzy 어떤
됐습니까? 어지러움을 느꼈고 and sat down at the kitchen table.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식탁에 앉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 다, 이게 C였나? C 다음 D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황이 지금까지였습니다. 급한 불은 일단 끈 상황. 하지만 운드는 발생했죠. A couple of minutes later, her parents came rushing into the house. 그래서 몇 분 후에 뭐 a couple of의 a couple of는 단어적으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하면 커플 몇 명? 그래서 two. a couple of의 뜻은 원래는 2예요. 근데 여기서는 2 minutes later는 아니고 2분 뒤에는 아니고요. 뭐 a few minutes later 정도의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a couple of의 뜻은 2입니다. 어쨌든. 오케이. 몇 분 후에 부모님들이 뭐 하며 후다다닥 뛰며 집으로 들어왔다. 오케이.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도로시가 엄마를 불렀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도로시는 부모님들한테 연락 안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사만다부터. Samantha had suspected that something might be wrong after Dorothy dropped the phone just like that.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사만다가 뭐 했다? 의심했었다. 수상쩍어 했었다. suspected 했었다. 데디아라는 것을 뭔가 뭐 했을 수도 있다.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도로시가 그렇게 just like that 하게 전화기를 떨어뜨리는 이후에 그리고 사만다 D가 다른 사람이네요. 됐습니까? Had phoned Dorothy's parents. 부모님들에게 전화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의 답은 D고요. Dorothy started cry. 도로시는 뭐하기 시작? 울기 시작했습니다. Her mother cocked her tightly and looked at the wound. 어머니께서 그녀를 어찌 세게 안았고 그리고 상처를 보셨다. Tell me what happened, mother said. 엄마가 말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은 둘 중 뭐? 의문사죠.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 됐습니까? 여기에 what was happened 해놓고 만약 틀렸냐 하기도 합니다. 될 리가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Something bad happened 라고 대답할 수 있죠. What happened? 라고 물어봤더니 something bad happened. 능동의 관계입니다. 수동태로 표현하면 안 돼요. Dorothy told her mother.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분사 구문이 좀 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고 싶어서 동사가 이 꼬라지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면서 흐느끼고 훌쩍거리면서 엄마한테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유는 부모님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Aren't you going to yell at me? 당신들은 저에게 뭐 하지 않을 겁니까?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 Dorothy asked them through the tears. Through the tears의 단어의 뜻은? 단어의 뜻은 눈물을 통과하여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여기 쉼표하고 crying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면서. She asked them 쉼표 crying. Okay. 그래서 her father answered with a smile. With a smile. 내용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뭐 하며 대답하셨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아직까지 저 밑에 있는 그건 그거 아니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데. 됐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With a smile 보고. 오케이. 계속해서 도로시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한 거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I also put my lid on. Why? In order to keep me from exploding. 그래서 내가 또한 뭐 했습니까? 뚜껑을 덮었어요. 됐습니까? 왜? 자, keep a from doing이죠. 됐습니까? 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막는 거야. 얘 없어지면 큰일 나죠. 사람 죽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계속 폭발하도록 유지시키다가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폭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었어요. 됐습니까? Dorothy looked at him. 아빠를 쳐다봤죠?
오케이. 그래서 면서네요, 면서. 여기는 이제 뭐가 생략됐냐면요. being이 생략됐어. being relieved. 됐습니까? being이 생략될 수 있는 이유. 문법적으로 뭐다? 계속해서 분사 구문에서 being의 생략이라는 거 배웠죠. relieve의 뜻이 뭐예요? relieve. 안정시키다야. 그러니까 부드지 지금. 도로티가 릴리브를 한 거야? 릴리브 되어진 거야? 진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릴리빙 오면 안 돼. 아까 전에는 소빙, 스니핑. 도로티가 소브를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도로티가 릴리브를 당한 거니까. 릴리브의 형태는 이 형태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봤으면 저 밑에 있는 답은 골라낼 수 있죠. 됐습니까? 뭐 5번인가? 하여튼 그게 뭐 화를 냈다였나? 뭐 하여튼 그게 아니죠. 됐습니까? 면서 안심하며 아빠를 쳐다봤다. But be careful not to be so irresponsible again. 그러나 조심하렴. 뭐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도록. 무책임하지 않은 이란 단어를 넣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도로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수라고 할 만한 행동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그렇죠. 뜨거운 뭔가를 조리하는 과정에 그걸 깜빡 잊고 한눈 팔고 전화하고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걸 보고 irresponsible이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책임감 있는 responsible,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실수하는 irresponsible. 다시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렴. 여기 이 덩어리, D 덩어리인가 이거? D 덩어리에 이제 엄마가 상처를 쳐다보는 단계까지 나왔어요. 애 달래고, 됐습니까?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기름에 불 난 거라고 자기가 불 안 붙고 뚜껑 덮어갖고 다행히 껐다라는 이런 약간 자랑 섞인 그런 표현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어질 것이다? 비가 이어지겠죠. 상처가 쭉쭉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히 단어적으로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grateful. 뭐 우리가 이제 스페인어로 고맙습니다를 뭐라고 하는 것 같던가요? gracias이죠. 됐습니까? grateful은 스페인어에서 넘어온 영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emper, 뭐 quiet, 성미, 기질, temper. irresponsible, respon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꺼내주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어디까지 파악해봤냐 하면은 빈칸이던가? 빈칸 넣기였나? 하여튼 그것까지 봤는데 뭐 6월 모의고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어려지고 더 어렵고 이런 거 없던데요. 됐습니까? 자, 전번에 칠 때하고 이번에 칠 때 여러분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뭐가 달라졌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어? 더 빨라졌다. 어, 좋고. 또? 해석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어, 지인은 난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컨피던트 하지 않아 사람이. 어? 헤이. 그래서 글의 목적입니다. 뭐 간단하게 별로 할 것도 없고요. 일단 글의 목적은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거의 다 letter죠. letter, 편지글입니다. Dear Boat Tour Manager, On March 15th, My family was one of your glass bottom boat tours. 우리나라 제주도 가도 있고 뭐 또 어디더라? 어디 딴 데 가도 이런 거 있죠. glass bottom tours. When returned to our hotel, I realized. 저 그쵸? I realized that I left behind my cell phone case. 일단 여기까지 보고 나서 아 참 원래는 미안합니다. 1, 2, 3, 4, 5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건데 깜빡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맞습니까?
답일 것 같죠. 거의. 됐습니까? 오케이. 뭐 제품의 고장 원인, 분실물 발견 시 연락,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여행자 보험 가입 절차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로세스도 있고 프로시듀어라는 단어도 있어. 아, 뭐야? 아이씨 저리가. 한글 사전이 나오고 있지. 네, 나중에 프로시듀어 보자. 자, 뭐 했는 거는 이제 left behind라든지 must have fallen off라든지 appreciate라든지 let me know 정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에게 진행하는 보트 투어 매니저 관리자에게, 그래서 이날 나의 가족이 있었다. 원어브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여기 있죠. towards 가족이 참여했단 얘기네요. 여러, 뭐 당신의 글래스 뭐 단어 뭐 고유 명사긴 하지만 뭐 유리 바닥 보트 투어니까. 그렇죠? 어, 보트인데 이제 뭐 그런 거 뭐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뭐 광고로 본 적 있죠? 그러니까 배인데 배 타고 노는 건데 밑에가 유리로 돼 있어. 물 속이 잘 보이겠지. 됐습니까?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냥 별거 없어요. 물이 뭐 맑고 투명하고 막 이런 동네 있죠? 저쪽에 막 그 외국에 보면 막 물 엄청 맑은데. 그렇죠? 그런 데는 이런 거 할 만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물이 그렇게 맑고 투명한 데가 잘 없어서 그냥 뭐야 이거 뭐 뿌연데 뭐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호텔로 되돌아왔을 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뭐 했었다? 나의 휴대폰 케이스를 두고 왔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must have fallen 뭐라 그러면 된다 이거. 그렇죠. 언제에 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죠. 그래서 조동사 have pp라고 하는 문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가 또 과거에 떨어졌던 게 틀림없어요. 나의 뭐 이 물음 랩은 우리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 항상 랩이 존재하진 않다 그랬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만 생겨나는 신체 부위다. 앉아 있는 자세일 때 여기. 됐습니까? 바닥으로 내가 뭐 했을 때 폰 케이스를 나의 폰으로부터 폰 케이스를 벗겨냈을 때 왜? 좀 청소하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I wanted to ask you to check if it is on your boat. If에 집중한 이유는 그렇죠. 인지 아닌지의 if고, 여기에 밑에, 그 밑에 있는 if는 마냥 라면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매니저 당신에게 요구하고 싶다. 뭐 하기를 확인해 보는 것을. If the case is on your boat. 그 케이스가 당신의 보트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색깔은 까만색이고요. 케이스에는 이름이 안쪽에 적혀 있어요. 만약에 케이스를 발견하면 나는 뭐 할 겁니다. 그렇죠. I would be grateful. I would thank. I would appreciate it. 그 점에 감사할 것이다. If you would let me know. 만약 당신이 뭐 한다면. 그렇죠.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다 라는 표현이라 했죠. 됐습니까?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심경 변화입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심경 embarrassed 했다가 indifferent 한지. embarrassed 어떤? 당황한. 됐습니까? indifferent 무관심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indifferent 해놓고 뭐 이런 그림 그려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cited 뭐 신났다가 disappointed 실망하는지 cheerful 아주 막 위히 하다가 ashamed 아예 부끄러워 하는지. 됐습니까?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나? 급동했다가 뭐 똥을 싸가지고 뭐 shame 했는지, nervous 긴장하다가 touched 어떻게 됐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moved 하고 갔죠? 겁먹었다가 안심하게 됐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One Saturday morning, Matthew's mother told Matthew that she was going to take him to the park.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어느 토요일 아침에 매튜의 어머니께서 매튜에게 말했다. 엄마가
매튜를 공원에 데리고 갈 거라고. 공원에 데리고 갈게. 오늘 토요일이잖아. A big smile came across his face. 커다란 미소가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갔다. 라는 말은 큰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은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쯤에서 답 고르고 갈 만도 하고요. 됐습니까? 아니면 범위를 확 좁힐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because he loved to play outside. He ate his breakfast and got dressed quickly so they could go. Because as죠. 됐습니까? So 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까? 이거 뭐다? So that they could go죠. So that they could go죠. 그게 뭔데? 그렇죠. 의도죠.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So that they could go. 훨씬 간단하게 표현하면 to go죠. To go. In order to go. 됐습니까? So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려는 의도로. 다른 표현 방법은 in order that they could go도 있었습니다. In order that they could go, so that they could go. 그래서 그가 밖에서, 매튜가 밖에서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매튜는 아침을 먹었고 그리고 빠르게 아침 먹었고 빠르게 옷 입었다. 왜? 그들이 갈 수 있기 위해서 가려고 빨리 밥 먹고 빨리 옷 입었다. Excited 했다는 거 보이죠? 신난다. 됐습니까? When they got to the park, 도착했을 때 Matthew ran all the way over to the swing set. 뭐 이거 all the way over to 뭐 쭉 멈추지 않고 이런 느낌이야. All the way to. 됐습니까? Matthew가 막 쉬지 않고 어디로? 그네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 Swing set 있는 데까지. Swing set 대신 왔죠. Swing set was Matthew's favorite thing to do at the park. 스윙셋은 매튜가 공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할 거리였다. 됐습니까? But 됐습니까? But 할만하죠. 밑줄 끝만하죠. The swings were all being used. 그래서 주목한 이유. 비빔면이죠. 비빔면. 비빙 피피죠. 그게 뭔데? 수동태 진행형. 됐습니까?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주어가 스윙즈죠. 스윙즈가 유즈를 해. 유즈를 당해. 당하죠. 그래서 그네가 모두 다 이용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과거 진행 수동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비빙 피피. 동사의 형태 문법으로 문제를 바꿔냈을 때 use에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할 때 고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His mother explained that he could use the slide until a swing became available, but it was broken. Okay. 그래서 available의 뜻은 이용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Available. used. 됐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매튜가 뭐 할 수도 있다.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겠다. 언제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네가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러나 the slide was broken. 됐습니까? it은 slide 대신 왔죠. 미끄럼틀은 부서져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러면 그네 하나 빌 때까지 미끄럼틀 타러 가자. 그래서 이러면서 갔어. 갔는데 그죠? 슬라이드 부서져 있는 거 보고 왜 했겠죠. 이쯤이면 답 고르고 가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문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변형 문제 때문에. Suddenly. 자, 설상가상이네요. 그렇죠? 엎친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갑자기 his mother got a phone call.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고 and 어머니께서 매튜에게 말했었다. 그들이 가야만 된다고. 그래서 his heart sank. 단어 그대로의 뜻은
그렇죠. 맞습니까? 그의 심장이 가라앉았다라는 얘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뜻인 거죠. 싱크, 원형은 싱크고 싱크의 3단변신 싱크, 생크, 썽크. 싱생성 아십니까? I, A, U 되는 거. 싱크, 생크, 썽크. 썽큰으로 쓰기도 합니다. 싱크, 생크, 썽크. 또는 싱크, 생크, 썽큰. Sunken ship 하면 뭐야? Sunken ship 가라앉은 배겠죠. 됐습니까? 뭐 그 여러분들이 뭐 건축을 전공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공한다면 Sunken Garden이라는 거 도면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시, 사각형 해놓고 여기 Sunken Garden이다 이렇게 써있어. 뭘까? 단어 뜻은 그거겠지. 이게 뭐냐, 지하실에 썬큰 가든이 없으면 쉽게 습기가 차요. 그러니까 땅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지하실 벽을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이제 습기가 일로 바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뭐를 하나 만들어 놓느냐, 이런 걸 하나 만들어놔. 그 이걸 보고 이 공간을 보고 뭐라 그런다? Sunken Garden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 같은 문제들 슬슬 나옵니다. 주제 찾기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밑줄 커놨고 조금 뭐 둘 중 뭐가 맞냐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은 이번에 해봤습니다. 자, 먼저 주장하는 바는 선택지 필수적으로 먼저 읽어야죠. 회의 결과는 빠짐없이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개하다를 영어로 뭐 어떻게 하면 될까? open 뭐 그런 것도 있고 notice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뭐 public하게 만드는 거야? private하게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중요한 정보는 공식 회의를 통해 전달해야 된다. 공식 회의는 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Official meeting. 그렇지. Official meeting. 전달하다는 영어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Pass. Okay. Deliver. 이거 많이 써요. Deliver. D-E-L-I-V-E-R. Deliver. 전달하다. 뭐 carry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오, 생산성이 뭐더라? Productivity. 그러니까 Productivity 써드릴까요? 붙였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Productivity. Productive, Product, Produce, Production. 이 Product 같은 경우 파생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해둬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정기적인은 영어로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Regular.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Regular. 평가회. 평가회. 뭐 esteem 이런 단어 뭐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좋겠고요. esteem. 또는 evaluate. evaluation. 뭐예요 이게? 동공지진인데? 모든 참석사의 동의를 받아서 회의를 열어야 된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 미리 작성해서 공유해야 된다. 자, 반왔죠? 반왔다 생각하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첫 문장의 중요도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Meeting encourages creative thinking and can give you ideas that you may never have thought of on your own. 오케이. 그래서 쭉 있고 쭉 있는데 일단 얘부터 문법적인 거니까 얘는 뭐 뭐라고요? 아, that 얘기하고 있어. that. 오케이. 완벽하죠. 여기다가 얘가 만약에 하마터면 관계대명사였다면 ideas를 여기다가 넣을 수 없죠.
You may never have thought of the ideas on your own. 못하죠. 그렇죠. 관계사죠. 그 말은 얘한테 이제 뭐하는 게 뭐의 길이 열렸다. 위치도 되고 생략도 된다라는 거. 만약 얘가 동격의 대시였다면 생략도 안 되고 위치로 변형도 안 돼. 됐습니까? 뭐 보고 동격의 대신데? 이게 완벽하다. 여기 아이디어즈가 존재하는 어떤 표현이라면. 근데 선행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기다가 아이디어즈, the ideas 들어갈 자리 있네. 그렇다면 얘는 겉만드는 대 또는 동격의 대시 아니고 관계사의 대시고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 never have thought of. 요거는 왜 밑줄 꺼놨죠? 조동사 have pp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에 대한 추측? 과거에 대한 추측하고 있죠. 과거에 요거 뭐 요 부분 뭐 that you may never have thought of on your own 해석 ideas까지 붙여서 해석하면 네가 네 스스로는 절대로 뭐 해지 못했었을 생각해내지 못했었을 아이디어 됐습니까? 조동사 have p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게 동명사 주어죠 됐습니까? 근데 동사는 바로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게, 아 이거 동명사 주어 아니다 이거 그냥 명사 주어야 이거 참 뭐 보고 이거잖아 이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회의가 뭐한다? 증진시킨다 됐습니까? 뭐를? 창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여기엔 미팅스가 생겼겠죠 엔드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미팅 회의는 창의적인 생각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혼자서는 on your own으로서는 절대 생각해내지 못했었을 아이디어를 준다 회의의 장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however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however가 어떤 however일 수도 있고 어떤 however일 수도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부터 회의가 아무 쓸모 없다라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앞에 회의가 좋은 점 얘기했잖아 그럼 however 뒤에 반대로 회의는 사실은 쓸모없는 거야 회의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However, on average meeting participants consider about one-third of meeting time to be unproductive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unproductive 부정적이죠 However랑 그럼 잘 어울리겠네요 자 However 앞에는 productive처럼 productive의 내용은 물론 없지만 productive처럼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는 unproductive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on average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usually, typically 이거 대신에 이제 모두 등장할 수 있다 on average도 등장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회의 참가자들이 여긴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데 뭐의 뭐를 회의 시간의 3분의 1을 어떻다라고? 비생산적이라고 됐습니까? 자, 요 부분 문법적으로 왜 이렇게 생겼냐? To be unproductive 이렇게 생겨야 되는 이유는 consider about A to do야. consider about A to do 하면 A가 to do 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회의가 이러이러 however 앞부분에 이러이러한 두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회의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라면 그 중에 한 뭐 60분을 3으로 20분 정도는 뭐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어? 왜 쓸데없는 농담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됐습니까? 라고 생각한다. 근데 다시 또 벗이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버스 여기에서 이제 however 다시 우리가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치 내가 이거를 글 쓰는 사람인데 회의에 장점 얘기해 놓고 그런데 회의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는 뭐 너무 비효율적이다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여긴다라는 얘기를 했다 치자 그러고 나서 버스를 넣었으면 그럼 버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unproductive 하다라고 consider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때가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버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however 생각해 봤더니 이 뒤로 쭉 회의가 무슬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회의의 장점이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좀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을 하는 단점도 있긴 해. 해놓고 버 됐으면 그러면 그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t 그러나 you can make your meeting more 다시 아까 전에 unproductive 나오더니 여기는 more productive and more useful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해놓고 여기서부터 how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by가 by 뒤에 붙어놨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잘 해석이 되면 뭐 할 수 있냐? 이거 답 고르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제라면 됐습니까? 뭐라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make your meetings more productive가 맞아 more productively가 맞아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 이거 5-2다 이놈 새끼야 됐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나왔잖아 이거. 이 시험 문제 그 문제 나왔죠. 이 문제는 아니지만 저 뒤에 그 문제 만나봤죠. 그쵸? 알겠습니까? 그 맞아서 틀렸어. 이 시기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막 전부 맞는 것 같고 전부 틀린 것 같은데 그거 뭐 이게 막 하나씩 따질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시범을 보이는 건데요. 시범을 구경하는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저 새끼 저게 지금 대가리 속에서 이 새끼 이거 대가리 속에서 뭔 짓을 하고 있을까를 니들이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회의를 더 생산적으로 어떻게 찾으면 어떤 이죠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고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뭐 함으로써 미리 잘 준비함으로써 됐습니까 자 이제 in advance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in advance의 뜻은 미리 됐습니까 okay,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How can I make my meeting more productive and more useful? Oh, you can do it by preparing well in advance. 미리 준비 좀 해. 그럼 될 거야. 자, 그럼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는 약간은 구체적이야, specific하지 않아. specific하지 않죠. 구체적이지 않죠. 그렇죠? 좀 범위가 아직 넓죠. specific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페시픽하게 for example 여기다가 뭐 할 수 있겠다 넣을만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됐습니까 그래서 for example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you should create a list of items to be discussed 내가 이거 골라보라고 한 이유는 이게 디스커스가 얘들이랑 같이 놀고 있죠 그쵸 그게 뭔데 타동사 전사 필요 없는 애 디스커스의 뜻이 토론하다인데 그냥 토론하다라고 외우지 말라고 얘기했었어 그때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야 그래서 살아있네 고르면 틀린다고요 살아있네를 고르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너는 목록을 만들어야만 한다 목록은 목록인데 여기에 이제 items라고 했는데 이 items가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에서 마치 뭐 같냐 이거 position하고 비슷해 아까 우리가 position의 단어의 뜻은 위치란 뜻이었는데 그 글에서는 입장, 의견 이런 뜻으로 쓰였다 했죠 item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물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item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subject의 뜻인 거야, 지금은.
서브젝트나 또는 topics 대신에 items가 온 거야. subject 과목 말고요. subject 주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제 목록 만들어라. 뭐 되어질, 토론되어질. 그리고 여기에 to be pp 되는 것도 중요해. to discuss 하면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꾸미를 받는 녀석이 items인데 items가 topic 주제가 discuss를 당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you should가 생략됐습니다. You should share your list of items to be discussed with other participants before a meeting. 됐습니까?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저 다른 참가자들과 너의 그 너 주제 목록을 공유해야만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라고 미리 이메일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보내놓으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수업하는 방법이 이건 거죠. 내가 수업하는 방법이 밑줄 꺼놓고 이거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될까요? 둘 다 상관없을까요? 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왜 이걸 했느냐.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제 얘가 만약에 답은 우리 본문에 답은 it으로 돼 있어. 근데 그 it이 인칭 대명사라면 that으로 바꿨어도 상관없고 만약에 가주어라든지 뭐 비인칭 주어라면 that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둘 다 돼요? 하나만 돼요? 둘 다 되죠. 하나만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to know what to expect 이 부분을 뭐로 보고 있다? 진주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진주어 가주어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해석해보면 이렇게 일단 될 겁니다. 자, allow A to do 나왔으니까 그것이 그들이 to know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죠. 뭐뭐가 하도록 허락해준다니까. 여기에 them은 뭘 잡아왔어요? 얘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것이 다른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준다. Allow A to do 누가 뭐뭐하게 허락하다. 뭐를 알 수 있게 해준다. What to expect in your meeting. 너의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란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What to가 생겼어. What to prepare.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뭐하기 위해서 to participate 뭐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한다는 얘기는 무슨 논의가 되어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얘는 뭘 잡아왔다? 이 문장 전체를 잡아왔죠. 뭐 하는 거? 목록 만들고 공유하는 것. Creating a list of items to be discussed and sharing your list with other participants allows them to know what to expect in your meeting and what to prepare to participate. 됐습니까? 오케이. 예, 정답은 여기에 미리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In advance. 됐습니까? 여기에서 회의에서 다룰 상황이 본문에 어떤 식으로 돼 있어? Items to be discussed가 딱 여기 맞아 들어가죠. Items to be discussed. 여기 작성하다라는 표현은 create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share로 되어 있죠. 공유하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 뭐 단어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다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More efficie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아 참, participate 이거 세 단어로 뽀개면 뭐가 되지? Take part in 됐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다 happen 말고 뭐가 있었더라? occur 말고 또 뭐 있었더라? 그래서 take place
됐습니까? 뭐 take가 들어가는 수거들 한 번씩 복습해두면 쓸모가 많으니까요. take place, happen, occur, 발생하다. participate, take part in, join in. 됐습니까? 참가하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남은 부분들, 덜한 부분들 마무리하고 채점도 해보시고요. 밑줄 긋고 평화 며칠에서 미리미리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네 벌써.